마음은 천심인데 남한테 악한 소리 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근데 네. 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노릇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내가 뭔가 구상을 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게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외로운 사주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방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하늘 아래서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아야 돼. 네, 다 내가 챙겨야 되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옛날 스님 무소유.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베풀고 산다. 그런 거야 약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항상 마음이 헛헛한 거라. 근데 또 원래 작년부터는 본인이 관을 짜서 무드라는 운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수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올 내년 수전부터는 조금 나도 이동수가 보여. 내년에 뭔가 앉은 자리 변동을 하라는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동수가 본인한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옮겨 앉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가도 거기 안정이 안 되는 거지. 내년 들어서면서부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슨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뭔가를 시작하는 해운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올해는 딱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왜냐면 가도 인간의 구설이나 시비가 닿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년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참 본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안 돼.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내 사주에는 사업의 운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아. 만약에 내년에 직장을 안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앉은 자리라도 변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앉아 있는 집을 이사한다든지.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변동을 해야지만 뭔가 본인한테 내년에는 변화를 줘야지만 본인이 운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가만히 있으면 맨날 그 노릇인 상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일은 어느 방면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은 본인은 판매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좀 상대하는 거.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을 상대를 한다는 거 뭐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도 괜찮죠. 했었는데 그걸 그냥 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그냥 할지 그냥 이제 접을지 저도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고 내가 가르침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근데 뭐가 안 맞는 거냐면 가만히 앉아서 펜때 굴리는 사무직 나 혼자 하는 거 있죠. 그게 안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게 괜찮다는 얘기지. 그럼 보험이라도 해도 괜찮아? 보험 괜찮아요. 진짜요? 괜찮아요. 나 말을 잘 못하는데. 못해서 못할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그런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짜요? 아무래도 뭔가를 하고 싶기는 한데 막상 하려니까 겁나고 할지도 못하고 모르겠고 근데 올해는 안 움직였었던 게 맞아. 애기들도 또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애기를 올해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올해 애기한테 사고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많이 아프거나 사고수, 홍익수가 있어. 그러니까 큰애, 작은애. 큰애. 큰애요? 안 좋다는 건 피하고 가는 게 좋겠죠. 음력으로 9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10월, 1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먼데 막 이렇게 여행 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 특별히 이제 주의시키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빨리 가고. 그냥 약 먹고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병을 키운다는 소리가 내가 왜냐면 올해 자손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잘 조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거.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피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이 큰 아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그냥 냅두는 게 좋은지 그냥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 걔네 동으로 가려면 서로 가고 서로 가려면 동으로 가. 엄마가 그렇게 입을 대면. 근데 엄청 똑똑하고요. 사리분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만 좀 그럴 뿐이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순들 계속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싸우고 또 상처 주고 또 저도 또 마음이 아프고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카이스트 영재 그거에서 당첨이 됐어요. 합격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는 한데 왠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질 않아가지고 엄마 욕심이지. 그냥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옛날엔 진짜 책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물론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오히려 제가 도서관 가지 말래도 하루 체인일 도서관에 파묻을 정도였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책을 더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그럴 거면 때려치라고. 걔는 걔 나름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걔 운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 내비두면 본 자리 자기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면 엇나간다. 그러니까 다그쳐서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다그치면 엇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다그치면 엇나가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조금 시간 두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년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딜 가도 금방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는 움직임이 좋지 않아. 그러느니 그냥 조금 쉰다 생각하고 올해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친정 아빠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보낼지 말지. 근데 보내려니 마음이 또 안 내키고 안 보내니 제가 지금 또 너무 힘들고 힘이 들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 뭐 물론 제 문제긴 하죠. 동생도 보내라 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또 왠지 보내면은 물론 내가 끼고 있는 것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우울증 올 것 같고 막 그런 너무 다운된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또 보내려니 또 마음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시는 게 좋겠어. 보내는 게요. 왠지 가면은 식사도 제대로 못 얻어 드실 것 같고 모르겠어서 너무 걱정돼서 그 손을 못 넘기는 그래 마음이 여려. 그러니까 다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 본인이. 네. 근데 보내는 게 내가 봤을 땐 더 낫겠어요. 아빠 보내는 거요? 이거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동생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동생 같은 경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기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알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수술을 해도 괜찮겠죠? 살 수 있겠죠? 수술해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되게 잘못되는 수준으로 나오진 않아. 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